아니에요. 엄청 가벼워요. 근데 여러분 집에 주물팬, 뭐 스테인리스팬 무거워. 안녕하세요, 은주입니다. 오늘 드디어 실습 가요. 실습. 지금 학원에 도착했어요. 제가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떨립니다. 어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카메라. 제 카메라를 보고 있나요? 저 여기 실습입니다, 지금. 네. 준비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과 15분 동안 함께하게 된 고은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무지무지 설레고 무지무지 행복하고 무지무지 사실 긴장돼요.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아이는 바로 이 아이. 드롭스라는 프라이팬입니다. 우리 친구분들, 지금 저랑 친구 하시죠, 그냥? 친구분들이 예전에 다른 프라이팬에 할 때는 눌러붙고, 그 다음에 뭐죠? 하기가 참 힘든 요리예요. 이 기공이라고 하는데 숨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짜 미끄러워요. 그 코팅을 만드는 원액을 뿅! 하고 물방울 만드듯이 뿅! 하고 전체적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한 번에 확 하는 이 코팅을 하는 걸로 특허를 받은 그 프라이팬입니다. 아니에요? 엄청 가벼워요. 근데 여러분 집에 주물팬, 뭐 스테인리스팬 무거워. 한 번에 프라이팬씩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. 없죠. 없었어요. 있을 리가 없어. 이게 안 돼. 잘. 막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고요. 막 시끄러운 거 남아있고요. 여러 번 한다고요. 막 승질내면서. 친정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.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여기에 양념 막 오징어 볶음이랑 양념 갈비를 같이 했었거든요. 이걸 보더니 팬을 너무 털어내는 거예요. 사실 이 팬 제 거 아니거든요. 빌렸거든요. 예, 여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까지도 너무너무 탐을 낸 이 드롭스를 저희 오늘 저랑 친구 맺으신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. 매끈매끈 진짜 기분 좋은 매끈매끈한 신기한 드롭스 팬입니다. 완전 강추예요. 지금 시간이 너무 정신없다. 참. 저는 이제 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완전 파이팅이 넘치실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의외로 긴장도 하시고 소리가 작고 조금 그래서 목소리에 조금 더 단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제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끄집어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분명히 있어요. 자,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. 너라면 살 거야? 근데 대부분 다 대답을 못하죠. 나라면 살까? 라는 이 질문을 끝도 없이 본인 스스로에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 궁금한 게 많아야 된다. 그리고 그 궁금한 게 확실하게 풀려야 돼. 해결이 돼야만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댓글이 올라오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Q&A를 할 수가 있고 정말 대답해줄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이 들어왔다 고백해야죠. 모른다, 솔직하게. 이제 그런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많은 팬을 확보하고 매출까지 잘 견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2차 실습인데요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고은주입니다. 좀 요런 생머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집에서는요 제가 거의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. 실습. 헤어는 열 받으면 안 돼 상해 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. 그쵸? 헤어의 119? 내 머리는 베지털이야 어쩜 좋아 삐요삐요 도와줘요 라고 할 때 진짜 삐요삐요 달려와서 숑숑 쏴주는 진짜 119 같은 아네스 세럼 한번 바르고 들어가 보세요. 너무너무너무 잘 느껴질 거예요. 이것도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. 이렇게 영상 나가고? 네, 나가고. 예, 네, 그런 세럼입니다. 강추합니다. 네. 원장님 보시고 어떠셨나요, 제가? 일단 잘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
되게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.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또 표현이 굉장히 좀 다채롭거든요.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고 마음을 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. 너무 잘하셨어요. 지금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요. 머리가 멍하네요. 집에 가서 이제 피나디 연습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실습이 있어서 다음에는 칭찬 받아야죠. 그죠? 다음 칭찬 꼭 받으리라. 안녕하세요. 오늘 드롭스 프라이팬과 함께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재밌게 이야기 나눌 고은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. 아까 운전을 하는데 더워가지고 에어컨까지 트는 아주 진짜 반전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드롭스도 반전을 보여주는 끝판왕의 프라이팬이에요. 가졌던 여러분의 코팅팬에 대한 생각에 완전 뒤집는 그런 반전, 놀라운 코팅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. 네. 조금 호흡이 가쁘단 말이죠. 라방을 하시게 되면 댓글도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호흡이 지금처럼은 가진 않을 거는 같아요. 완급 조절이 좀 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감안하시고 비교 상품을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완곡한 뻔하게 상품을 해석하지 마시고 뻔한 스토리로 만들지 마시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굳이 더하지 마시고 남들이 모르는 그리고 남들이 막연하게 알았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콕 집어주는 이제 집에 왔고요. 마지막 그 실습을 이제 마쳤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. 여러분 놀라운 뉴스. 내일 당장 바로 라이브에 투입됩니다. 라이브 커머스.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제가 방송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방문하셔서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제가 일일이 다 또 읽어드려야죠. 또 유튜브에서 만나다가 또 이렇게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만나실 건데 그때 또 거기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미리 잡혀있는 또 스케줄은 4월 28일 GS 모바일 커머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미리 또 공지 미리 해드릴게요. 이제 전문 쇼핑 호스트로도 활동을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